꿈을 향해 달려가는 나이 19. 취준생의 꿈의 기업 금융권에 취업 성공한 4명의 대구 제일 여상 3학년 학생들. 취준은행인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에 최종 합격한 자기님들을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가 두 분께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은데요. 보통은 일반고를 많이 진학하는데 특성화고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? 일단 저는 평소에 공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빨리 안정적인 삶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커서 특성화고를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. 비슷한 이유이긴 한데요. 중학교 때 공부에 흥미가 없었고 계속하고 싶진 않았지만 부모님으로부터의 경제적 독립을 빨리 하고 싶었기 때문에 선택하였습니다. 그러면 특성화고를 다니면서 뭐 주변 친구들과의 차이점이라던가 그런 걸 느낀 적이 혹시 있을까요? 특성화고등학교는 학원과 같은 사교육이 중요하지 않고 공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이나 경험들에도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데 특성화고를 다니면서 뭐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? 동아리에서 시중은행 쪽 공무원 경험이 있는데요. 직업체험을 통해서 제 은행원이라는 꿈에 확신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가지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. 꿈을 잡자! 잡키스! 스텝은행인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에 합격한 두 분 모셔왔습니다. 우와! 한국은행? 산업은행! 우와! 안녕하세요. 꿈의 기업이라 불리는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에 취업하려면 혹시 어떤 자격증이나 대외 활동이 필요한가요? 네, 저는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총 17개의 자격증을 취득했는데요. 그 중에서도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자격증이랑 증권투자 관련된 자격증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대외 활동 중에서도 저희 학교 축제 때 푸드트럭을 직접 운영해 볼 수 있는 지역사회 상생 프로젝트가 있는데요. 이제 팀 대회다 보니까 저는 취업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럼요. 혹시 채용 과정을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?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학년 때 내신 순위로 한국은행 추천장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그때부터 2주 동안 인적성검사 교재를 총 10번 정도 회독을 하면서 공부를 했고 또 면접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과 매일 방과 후에 남아서 모의 면접을 준비를 하면서 실제 면접장에서 떨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취업을 하셨는데 혹시 나중에 대학교에 갈 계획 있으신가요? 네, 있습니다. 특성화고는 어떤 방법으로 대학교를 갈 수 있나요? 특성화고에서 취업을 하면 고졸이라는 신분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. 그렇지만 특성화고 친구들을 위해서 선취업 후진학이라는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선취업 후진학이라는 제도는 어떤 거예요? 선취업 후진학이라는 제도는 말 그대로 먼저 취업을 하고 나중에 대학교에 진학을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. 취업하고 3년 뒤에 재직자 전형으로 중앙대나 한양대 등 다양한 대학교에 지원을 할 수 있고 학점 은행제를 통해서도 학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. 꿈을 잡자! 잡키스!